강석준 본부장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 거짓말이었어요?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. 거짓말이었냐고 묻잖아요. 미안합니다. 내가 다 설명할게요.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왜요? 기분 나빠요? 난 놀림당한 더러운 기분에 있으면 더 던지고 싶은데 그쪽은 이걸로 기분 나빠요? 얘기하려고 했어요. 처음엔 장난삼아서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. 장난? 당신은 내가 결혼하려는 게 장난처럼 보여요? 주제도 모르고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하는 내가 한심해 보이고 우스워 보였냐고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일단 내 말 좀 들어보라고요. 싫어요. 당장 나가요. 당장 이 방에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. 아, 저기 잠깐. 나가라고요. 잠깐만요. 나가요. 저 나가더라도 얘기 좀 하고 갈게요. 필요 없으니까 나가요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둘이 싸웠어요? 보증금도 마련한 대로 줄 거니까 나가요 당장. 아니 저기. 아니 뭔 일인지 알고는 내보내야 할 거 아니야. 2층이 뭐 잘못했어? 강석준 본부장 소개해주겠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어. 어? 정말?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려고 거짓말한 거였어. 말도 안 돼.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? 정말이야? 정말 2층 총각이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? 아니 드리는 게 아니라고. 사람을 어쩜 이렇게 바보로 만드니? 지가 뭔데 우리 애들 막 흔들어 놔.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? 어쩌다 일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 거야.